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투표소는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로 붐볐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높은 투표율이 예상됩니다. 대구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공약과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 융합연구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4차 산업혁명 기획 뉴스,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요리 강습 중 수강생이 2도 화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대처가 미흡했고 치료비 지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사상 첫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층이 많은 대구 경북 지역에도 아침 일찍부터 투표소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내일까지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다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가능한데요. 선거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첫 사전투표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일하다 짬을 낸 시장 상인, 긴 연휴 기간에 여행을 계획한 사람 등 대통령 선거인인 오늘 9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대선 투표를 했는데 일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참 편리하고 좋아요.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투표를 하고 가야 애들하고 뭐 식구들하고 이렇게 좀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구의 첫날 사전 투표율은 9.6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경북은 12.77%로 전국 평균 투표율 11.7%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적지 않지만 대통령 탄핵 등 정치 격랑 속에서 일찌감치 후보를 정하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유권자들도 많다는 반증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중요하고 국민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5월 4일날 이렇게 미리 투표를 해서 좀 투표율이 높아졌으면 싶은 마음에 투표하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아직까지 뭐 내가 투표하는 기회가 될 때는 항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내 권리니까. 대구에는 139개, 경북에는 333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고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하면 됩니다. 사전투표는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오늘 경북을 찾았습니다. 두 명 모두 막판 보수 표심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안동문화의 거리와 영주 태극당 앞에서 잇따라 유세를 펼쳤습니다. 홍 후보는 국정농단 사태로 갈라진 친박, 비박 모두 하나가 돼 친북 좌파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친박들 우리 당권 정지하고 이래 된 거 바른정당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다 용서합시다. 친북 정권을 세워서는 안 된다. 특히 영주 유세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등장해 경북 보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도보 유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오늘은 안동을 찾아 경북 도청을 둘러보고 인근 하회 마을에서 유림들을 만났습니다. 안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야당의 기득권을 위해 15% 득표가 목표라며 보수나 영남을 위한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경북 지역 대학 교수 53명은 반성도 없는 국정농단 세력은 안 된다며 지역주의 청산과 경북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정 파탄에 책임 있는 정당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 없이 권력 정치에만 눈이 팔려 있는 정당 후보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어린이날 휴일인 내일 포항을 찾아 경북 지역에서 막판 유세를 벌이고 적극적인 사전 투표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공약과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 융합 연구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윤영규 기자입니다. 근육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걷는 훈련을 해야 하는 환자도 보행 재활 로봇이 있으면 바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행 로봇과 함께라면 척수 마비 환자도 느리게나마 걸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은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과도 접목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국내 유일의 로봇 산업 지원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있고 국내 최대 로봇 기업인 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해 로봇 선도 기업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핵심 기술과 부품을 선진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교류도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로봇 핵심 기술 시험 공간과 부품 국산화와 기술 공유를 위한 협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를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실제로 사업화를 검증을 하고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검증함으로 해서 시장이 빨리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현재 인공지능 연구는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혁신도시나 테크노폴리스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지원할 연구원을 만들면 자율주행차와 의료, 물산업 등 대구시 미래산업과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고 관련 기관과 ICT 인력이 풍부한 지역에 국가가 지원하는 인공지능 융합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로봇 융합 얼라이언스 센터와 연구원 설립 등 대구시가 제시한 모든 공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후보는 섬유산업의 제도약과 안경산업 고도화 지원, 안철수 후보는 인공지능과 연계한 산업화와 지역대학 연구인력 양성, 심상정 후보는 드론 시험장을 이용한 무인이동체 산업 집적지 구축 등을 제시하는 등 대구시가 제시한 공약과 관련해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방향이 다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일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 최근 도와달라는 요청이 계속 왔다면서 복당에 문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19대 때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대구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탈락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마련한 4차 산업혁명 기획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몰고 올 4차 산업혁명은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됐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높은 생산성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경우 노동이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는 분명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기술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뒤따르는 각종 부작용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보기술의 특정 집단 집중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인공지능, 슈퍼인터넷 같은 각종 첨단 기술의 인간 통제 등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늘입니다. 인간의 예측 가능성이나 혹은 계산 가능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세계가 열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형 주행차의 교통사고와 인공지능 의사 왓슨의 의료사고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과 윤리적 문제는 거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계가 모든 사회를 제어하는 자동화 시대가 초래할 보안 문제,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남용 등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 우선시 되었을 때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가야 된다라는 측면이 좀 강하죠. 기회와 위기, 빛과 그림자라는 양면적인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는 현재 예측 가능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받던 수강생이 팔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무방비로 피해를 당했는데 백화점 직원의 초기 대처는 미흡했고 한 달이 넘도록 치료비 지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듣던 중 손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던 사람이 반죽을 기름에 넣자 반죽이 갑자기 터지면서 뜨거운 기름이 김 씨의 손과 팔을 덮친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도 수업은 그대로 진행됐고 김 씨는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홀로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차례 수술 후 13일간의 입원 치료. 급기야 손을 잘 쓸 수 없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미흡한 대처도 문제지만 백화점의 달라진 태도에 김 씨는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에 대해 100% 책임지겠다던 백화점은 40일이 지나도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이 갑자기 튀었는데 그런 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저는 그것도 너무 놀랐고 일이 이렇게까지 방치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상황이에요. 백화점 측은 사고 당시 김 씨에게 화상 연고를 발라주었고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응급수술 했는데 은혜가 무투약으로만 되니 이건 좀 약함이 좀 더 보험 처리를 해가오라고 다시 지금 저희가 오래 된 상태고 그게 2주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직장도 그만둔 채 앞으로 수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김 씨는 백화점 문화센터를 고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지역의 혼인은 12,200여 건으로 2015년보다 2.6% 줄었고 경북 지역은 13,300여 건으로 6.4% 줄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대구 혼인은 감소세에 있고 경북도 해마다 줄거나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구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2.7세, 여자 30.3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11.8세, 2.2세 높아졌고 경북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2.6세, 여자 29.8세로 10년 전보다 1.9세, 2.4세 높아졌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이 됐고 어려움을 겪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점차 정착해 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전반적인 접대 문화가 바뀌었고 접대비 비용도 줄었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지난해 4분기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의 접대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28.1% 감소했고 이 중에 포스코는 45% 줄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되고 난 이후 초기에는 기업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착이 되어서 안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도 한 달에 4, 50건씩 상담과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공직사회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교육에 이어 부서별로 청년 리더 95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련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을 준 업체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뭐 5월 달 뭐 정책 토론회 등 한 7월 달까지 내용들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지역 식당이나 축산업계 등은 경기 침체에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생기고 한 30% 줄어 들어갔고 저녁에는 아예 없고 아예 없어가지고 문 닫고 일찍 간 적 많고.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나면서 관련 규정 등 개선의 목소리가 있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군당국이 성주 골프장에서 사용할 기름을 부식 수송차에 싣고 들어가려다 주민과 시민단체에 제지당했습니다. 사드배치 반대단체 등은 부식 수송차 화물칸에 200리터짜리 철제 경유와 휘발유통 16개가 실린 것이 확인됐다면서 차량 이동을 막고 군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시각까지도 군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이들은 조금 전 8시부터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과 종교인, 성주 주민 등 200여 명이 모여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가 청송군 전체인 845제곱킬로미터를 세계지질공원으로 공식 인증했습니다. 제주도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청송은 5억 년 이전 선캄브리아기에서 신생대 3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질시대 흔적을 보여주는 지질학의 보고로 평가됩니다. 제40회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 둘째 날인 오늘도 약전골목 일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려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